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제 그 한인 사회에 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사건까지는 아닌데요. 그 한인 봉사센터 다 아시죠? 네네. 이제 뉴욕에 있는데, 뉴욕 베이사이드에 있는데, 여기가 KCS라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한인분들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 KCS가 이제 커뮤니티 센터다 보니까 뉴욕시에서 백신 접종 센터를 이제 이런 각 커뮤니티 센터들에다가 이제 설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KCS도 그 중 하나로 지정이 돼서 그 백신 접종을 하는 그 연구 센터에서 여기에다가 그 백신 접종 센터를 마련하고 이제 사람들이 맞으러 갔단 말이에요. 네네. KCS에서 백신 접종하신 한인분들 되게 많으실 네네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이제 CBS 방송에서 단독 해가지고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 거기서 그 KCS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 센터에서 일하던 한 남자 간호사가 그 백신 접종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왜냐? 자기가 거기서 지금 한 석 달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일하는 동안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백신, 거기서 파이자를 맞게 했는데, 그 파이자 백신은 왜, 파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 희석을 해서 백신 접종을 하거든요. 그 병에서 바로 그 액을 뽑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희석을 하는데, 희석을 하는 그 기준이 딱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네. 희석액을 얼만큼 섞어라. 음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희석액을 섞으라고 하고, 원래 한 병당 한 5명에서 6명은 네. 맞출 수 있는데 7명까지 맞춰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KCS 그래서 자기 소송을 걸 거고, 그래서 그런 근데 이제 이 그 CBS에서 취재 결과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네. 압박이 있었다. 희석액을 더 섞어라. 네. 그리고 7명까지 맞춰라. 어? 이런 다른 직원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있었다. 같기는 해요. 근데 그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그렇다면 여기서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 너무 묽게 희석된 백신을 맞았으면 그야말로 진짜 물 백신.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날 KCS가 내 그 KCS 건물 사진이 뜨고 언론 주요 언론에 네. 거기 KCS라는 말이 계속 나가고 하니까 마치 네. KCS가 뭘 잘못한 것처럼 네.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 인식은 어머 그럼 KCS가 뭐 우리를 속인 거야 이렇게 됐는데 그건 아니죠. KCS는 장소만 빌려준 거고, 거기에 내려간 그게 Centers Urgent Care라는 이 네. 회사 그 병원에서 거기 운영을 한 거예요. 했는데 원래는 1.8ml만 희석제를 섞게 돼 있는데 네. 1.9에서 2ml를 섞도록 했대요. 아. 그래서 아마 그래서 총 그 소송을 한 그 간호사가 얘기하기로는 자기가 본 것만 한 16,000 도즈 정도가 희석이 됐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됐으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조금 묽은 백신을 맞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각 지역에서 지금 백신 접종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뉴욕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뉴욕시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불시에 예고 없이 찾아간대요. 네네. 그래서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뉴욕시 입장은 자기네들은 그동안 그렇게 점검을 해왔는데 여기 이곳에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게 뉴욕시의 공식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뉴스가 뜨고 나서 그 감염 내과 전문의한테 전화를 바로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묽은 백신을 맞았는데 이분들은 그럼 다시 맞아야 되느냐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괜찮답니다.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라는 게 만약에 면역력이 좀 약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더블 백신을 맞히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두 배로 더 강한 거를.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강한 걸 맞기도 하고 좀 약한 걸 맞아도 그게 효과에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전문 그러니까 그 KCS에서 백신 맞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KCS도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뉴욕시에 이제 문의를 한 결과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 재접종할 필요 없다라는 공식 그 얘기를 뉴욕시로부터 들었다고 하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2차 접종 안 하신 분들도 서둘러서 하시라는 그런 권고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할 부분인데 네네. 이게 근데 그래도. 이렇게 백신 접종 센터에 따라서 이거를 더 섞기도 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사실 FDA가 공식적으로 마련한 지침이거든요. 1.8ml를 섞어라. 네. 뭐 그거는 저기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7회를 맞게 근데 지금 그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백신 남은 거 버려도 되니까 무조건 어쨌든 많이 해가지고 빨리 맞춰라라는 게 주요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백신 남아 돌아 난리인데 그렇죠. 왜 굳이 7회를 마치겠다고 이걸 더 섞냐고요. 그러게요. 이런 것도 좀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 그대로 2차 접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